안녕하세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마 필러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울퉁불퉁 빠질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필러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을 끌어들이면서 모양이 부드러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울퉁불퉁해 보였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다른 데는 부드러워지는데 점점 더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마 필러예요. 그래서 이마 필러는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게 좋아요. 다른 부위와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긴 한데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이마 커브가 예쁜 모양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어요. 오늘은 울퉁불퉁함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에다가 필러를 넣어놓으면 볼을 막 이렇게 누를 일이 없어요. 베개를 베고 자더라도 관자놀이에 베개를 베게 되고 또 푹신푹신한 베개가 볼 누르지 않나요? 라고 해도 푹신한 거니까 이제 이동도 별로 없는 거죠. 한마디로 뭐 볼이나 이런 거에 넣어놓은 필러들은 막 이렇게 밀릴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에 반대되는 곳이 이제 이마예요. 이마는 아주 단단한 뼈 위에 아주 얇은 조직만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돌멩이 같은 것을 푹신한 침대와 두꺼운 이불 속에 넣어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함을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딱딱한 테이블에다가 돌멩이를 놓고 얇은 천만 덮어놨다. 그러면 누구라도 울퉁불퉁함을 찾아내기 쉬울 거예요. 이마라는 데가 이렇게 울퉁불퉁함이 잘 드러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런저런 궁리를 막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커다란 포켓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커다란 포켓 을 만들면 어디 하나가 울퉁불퉁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포켓이 부드러워지면서 왠지 스무스하게 이제 울퉁불퉁함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큰 포켓을 만들면 모양이 약간 별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필러가 약간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간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때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뭐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이제 내면서 이마 필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마 필러는 태생적으로 아무리 예쁘게 넣어놔도 정말 신이 빗어놓은 조각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지만 또 말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이마와 미간 근육을 자꾸 쓴다는 점이에요. 미간을 이렇게 찡그리면 찡그리게 되면 눈 V자 모양으로 필러가 꺼지게 돼요. 자, 눈 V자 모양으로 필러가 꺼지게 되면 필러는 이제 가운데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이마가 이쪽이 먼저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가속화가 돼서 가운데만 필러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V자 모양으로 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간 보톡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미간 보톡스는 천사 보톡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맞는다고 표정이 어색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맞을 수 있고 별로 어색하지도 않고 물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색하지만 다른 보톡스들은 애초에 그냥 작용 자체가 약간 어색한 쪽으로 작용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문제는 이마주름이에요. 이마주름. 이마주름과 이마보톡스.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아무나 맞을 수 없는 이마보톡스라는 영상 보셨나요? 사실은 이마필러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미리 이마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포석을 깔아둔 그런 영상이었어요. 자, 이마필러나 지방이식을 아무리 예쁘게 해놨어도 이마를 이 사진처럼 자꾸 이마를 들어서 눈썹을 들어서 이마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찌그러뜨릴 때마다 이마에 들어있는 필러나 지방이 약간 이동할 수 있고 이제 약간 울퉁불퉁하게 빠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마를 들 때마다 쭉쭉쭉 짜면 필러가 조금씩 조금씩 밀릴 수 있어요. 안 밀림이 이상하죠. 또 잘 밀리는 필러가 또 있어요. 또 슬프게도. 자, 이마에는 중간 정도의 단단한 필러를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덜 밀려서. 자,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맞을 수 있는 사람만 이마 필러를 하였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마 주름이 없어서 이마 보톡스 안 맞아도 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마를 드는 습관 자체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뭐 걱정 없이 이마 필러를 맞을 수 있겠죠. 전에 이마 보톡스 영상에서 이마 보톡스를 표정 변화 크게 없이 별 부담 없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인구의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마 필러를 예쁘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벌써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자, 복습하자면 이마 보톡스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쌍꺼풀 라인이 충분히 큰 사람, 눈이 쑥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표정이 많이 어색해질 사람들은 눈이 처진 사람, 처졌으면서 저처럼 눈이 약간 돌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맞으면 표정이 많이 어색해질 수 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아요. 자, 이번엔 시술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울퉁불퉁하지 않으면서도 모양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마 필러 할 때는 시간이 다른 필러 할 때 두 배는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신경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노동 강도도 굉장히 센 부위가 아닐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마가 울퉁불퉁함이 다른 부위보다 이제 올 수 있다고는 했지만 수정이 어렵진 않아요. 다만 다른 곳은 한번 해놓고 뭐 볼 뭐 이런 거 눈밑 이런 거 해놓고 좀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부위라고 한다면 이마는 가끔 한번 봐주면서 괜찮나 한번 이렇게 봐줘야 되는 그런 부위인 거죠. 자, 결론 첫째, 이마 필러는 이마 보톡스를 맞을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마 근육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이거나. 자, 둘째, 조금씩 조금씩 울퉁불퉁해지는 경향이 있어 조금씩 보완을 해주는 거를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신경 쓰기 싫으면 하지 말자. 자, 셋째,
너무 오래 걸려. 3초 근황입니다. 머리를 잘랐습니다.